내국로 윤석열을 처단하자는 집회. 예, 내가 처단하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박살내자, 몰아내자, 탄핵하자.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하면 몰아내자, 탄핵하자, 끌어내자 하는데 이거 친일 매국노란 말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갖다 지가 스스로 일본한테 버리도록 주범이 인도로서 한 자. 또 독도가 지금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도 한마디 항의조차 못 하는 자. 독일을 일본이라 해도 굽신거리는 자. 이게 매국노야 아니에요, 이놈이. 이거 완전 이거 머리 골수까지 이명박보다 더해.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일을 했는데 윤석열 이놈은 골수까지 친일머리 꽉 차가지고 일본한테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기시다한테 벌벌 떨고 일본에서 이 윤석열 지지율이 기시다보다도 높다는 거 아세요? 이거 참 기이한 현상 아니에요. 윤석열이 일본에서 기시다보다 그 지지율이 더 높다 이렇게 나오니까 일본 사람들은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자기 일본 대통령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또 윤석열의 행동이 친일 매국노 짓 일본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에서 기시다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런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거 지나가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윤석열 지지율이 일본 기시다보다 높다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이놈이 바로 일본 총독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예, 과한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또 앞에는, 예,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하겠냐 했던 저 신원식이라는 이, 예, 뉴라이트 매국놈이 국방부 장관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놈 모가지, 예, 문재인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했는데 내가 신원식이 너 모가지를 따는 것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원씨가 나 고소도 못할 거. 지가 과거에 야이 때 해서 괜찮다는데 나는 야이잖아.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부군장도 아니고 면사무소 직원도 아니고 야인이기 때문에 신원식이 돌리라면 야이 때는 대통령 모가지를 딴다 해도 잘못이 아니라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신원식이 모가지 딴다는 얘기는 내가 해도 예, 신원식이가 고소를 못할 거다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무튼 오늘 아침 9시부터 서울역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나는 집회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집에 앉아있으면 피곤하고 힘든데 집회를 하루종일 24시간 해도 지칠 것 같지가 않은 이상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집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일 해야 되는데 내일 추석 연휴라 오늘 미리 땡겼더니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지나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사분들이나 지나가시는 시민들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시는 경찰이나 청와대 경호원들도 윤석열 실체가 뭔지 제가 일일이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